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우측에 벙커도 있고 그리고 아르바운스가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범면을 공략을 대부분 선수들이 하는데요. 예. 약간 옆에 걸렸습니다. 정동혁 챔피언 아주 몸 동작도 상당히 크지만은 굉장히 그 부드러운 템포를 가지고 있죠. 예. 상당히 큼지막한 스윙 아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승 매치에서 현재까지 티샷을 보면 정동혁 챔피언이 아너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엔 허천구 챔피언. 네, 페어웨이 좌쪽 좌측 중앙으로 잘 보냈습니다. 예. 재작년에 봤던 그 허창구 챔피언의 스윙보다는 지금 탑에서의 그 전환 때 손목 스냅이 조금 더 들어가고 몸의 꼬임이 훨씬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스웨이도 많이 없어지고. 나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층 더 안정적인 스윙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컨트롤 해야 되는. 근데 이게 약간 클럽이 잡히겠는데요? 딥핀인데. 딥핀입니다. 지금 발끝 내리막에 트러블 샷을 맞이하는 정동혁 챔피언이고요. 뒤로 공간이 없죠? 귓대 위치를 확인했고 뒤쪽으로 갔을 때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슬라이슬라이에서 지금 좌측 핀 공략이다 보니까 거의 그린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번 아이언. 네, 오, 좋아요. 자, 올라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살짝 내려가네요. 참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도 참 클럽 헤드는 아주 잘 뿌려줍니다. 네. 좋은 라이에서 8번 아이언. 세컨샷. 좀 오른쪽인가요? 짧아, 짧아. 네, 임팩트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캐리가 잘 넉넉한 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린 앞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자, 세컨샷의 라이 상태는 많이 달랐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는군요. 굿샷은 아니고 나쁘게 될 정도. 잘 쳤어, 범면에서. 나도 오전에 저기서 했었는데. 참 두 챔피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얘기가 경기에 있어서는 아주 팽팽한 그 긴장감을 살짝 내려놓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선수 다 참 보면은 이 골프를 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느껴지고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네. 아주 뭐 인성 품격 두 선수 다 아주 챔피언급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함께 이렇게 라운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오창구 챔피언이 있는 위치에서는 상당한 높이의 2단 그린 턱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또 턱을 올라가서는 또 핀 쪽으로 약간 우측으로 브레이크가 있을 것 같고 예. 굉장히 까다로운 투퍼십니다. 긴 거리의 버디 팟. 조금 강했어요. 예. 애매한 거리에 까다로운 파퍼시 남았네요. 그렇다고 정동혁 챔피언이 있는 위치에서도 아주 쉬운 투 퍼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르막 내리막에 아주 까다로운 퍼스입니다. 버디 팟. 이제 내려오는데 오늘 대부분의 퍼스가 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친 것 같아요. 네스퍼. 허창구 챔피언의 공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붙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컨시드 파 정동혁. 그래도 지금 리액션으로 봐서는 버디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아야 하는 승부 파퍼.
오른쪽 지나갑니다. 원업, 타이드, 다시 원업. 이제는 정동혁 챔피언이 한 홀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었네.